여보! 얘들아! 여보! 잘 지내고 있지?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오고 싶어요! 엄마, 빨리 집에 돌아오세요! 우리 아들 딸 엄마가 많이 그립구나? 아니요, 아빠가 해주는 밥 도저히 못 먹겠어요. 집안 꼴도 돼지우리가 되어서 냄새가 너무 난다고요. 엄마, 그냥 탈옥하시면 안 돼요? 오빠, 진짜 분위기 망칠래? 뭐래, 돼지가! 뭐? 여보, 어쨌든 그 안에서 조금만 참아. 내가 좋은 변호사 찾고 있어. 이제 면회 종료 시간입니다. 그만 나가십시오. 어쨌든 여보, 얘들아 너무 보고 싶을 여보 보고 싶을 아, 거야. 여보 보고 싶을 거라고. 얘들이랑 자주 올게.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여보. 어디서 눈을 네모나게 떠? 동그랗게 뜨지 말고 세모나게 떠! 죄송해요. 얘들아, 그만! 스톱! 네, 언니. 에휴, 그러니까 내가 네 얼굴만 보면 소화가 안 되니까. 응? 얼굴 두고 밥 먹지 말라 그랬잖아. 에? 그리고 또 어? 내가 또 돈이 급해. 근데 또 네가 우리 교도소에서 보호비를 꼬박꼬박 안 내버리는 거 있지? 돈을 안 내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진짜 돈이 없어요. 아, 뭐 돈이 없을 수도 있지. 그래. 얘들아, 목숨만 붙어있게 처리해뿌라. 예. 죄송해요.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만해, 그만해. 아니 뭐 그냥 저희 놀고 있었던 거잖아요. 보면 몰라요? 놀고 있긴. 어제 실공주 갈 곳이 있다. 따라와. 네? 에이 설마 이런 일로 독방에 가두거나 그러진 않겠죠? 쪼잔하게. 잔말 말고 따라와. 거기 무슨 소라냐? 아, 그만 못해! 아, 흩어져! 어머, 교도관 아저씨, 제가 안 그랬어요. 아, 이번에 도대체 몇 번째야? 또 사고를 쳤구만. 아, 잠시 조사할게. 따라와. 까탈스러워라. 그냥 얘가 제 오빠 사진을 훔쳐보잖아요. 잠만 하고 따라와. 아, 그게 뭡니까? 잠이 안 와서 뜨개질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면회를 왔는데 그래도 감옥 안에서 가족들에게 뭐 하나 선물해줄 게 있으면 좋잖아. 억울하시겠습니다. 닮았다는 이유로 잡혀오시다니. 하지만 금방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나저나 넌 왜 잡혀온 거야? 저는 그 후로 저희 백장미파는 돈줄이 끊겨서 부하들과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너도 나처럼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많구나. 저희가 가족이라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혼자였거든요. 혼자선 너무 힘들어서 백장미파 조직을 만들게 된 거였어요. 어쨌든 너에게 있어서 그들은 가족인 거 아니야?
네. 그렇네요.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가족이라 말해줘서 고마워요. 어쨌든 너도 할 거 없으면 뜨개질 할래? 너도 고마운 가족들한테 선물을 하는 거야. 네?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이, 내가 알려줄게. 백장미, 따라. 네? 교도관님, 지금 취침 시간인데. 잔말 말고 따라옵니다. 저 독방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따라와. 아저씨 너무 까칠하신 거 아니에요? 다 모였구만.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재밌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네. 옆에 있는 교도소장도 이 게임을 허락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이 교도소에는 질서란 게 존재하지. 무조건 내 허락이 떨어지면 그대로 실행하는 거야. 내 말이 곧 이 법이 되는 거지. 크라! 어, 네가 그 칠공주로구나. 네가 감옥에서 내 이름을 말하고 다니면서 권력을 누리며 죄수한테 겁을 준다는 녀석이었어. 하지만 칠공주, 요즘 돈이 급해서 수금하기 바쁘다며.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아프다고 했었나? 그건 어떻게? 아, 아이고, 아이고. 이분은 백장미파의 보스, 백장미 아니신가? 3년 전에 흑장미파에게 구역도 뺏겨서 돈 벌 것도 없으니 조직들과 도둑질을 해서 여기 왔다면서. 아주 흑장미파 단미호에게 원한이 많겠어. 아, 그래. 네가 그 소문으로 남자친구를 죽이려다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왔다지. 죽이다뇨. 그냥 제 걸로 만드는 것 뿐인데요. 아, 근데 지금 다른 여자랑 있을 생각하면 화가 너무 나네요. 아, 어쨌든 내가 너희들을 모은 이유는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네 감옥에서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 빅맘께서 너희들의 죄는 특별히 가벼우니까. 최근에 들어온 단미호를 없애준다면 너희들에게 1억과 여기 교도소를 모범소로 만들어 더 빨리 석방시켜주도록 하지. 어때? 이만한 조건이 있을까? 뭐? 1억? 석방? 자기야, 금방 갈게. 내가 널 가질 수 없다고? 웃기지 마. 무슨 수리 써서라도 널 나만의 것으로 만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 솔깃한 제안이지? 그라!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라고.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저기요, 담미호 씨! 일어나 보세요. 어? 무슨 일이야? 빅맘이 저를 불렀어요. 뭐?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죄수들을 불러서 나를 죽이면 석방과 돈을 준다고 했다고? 네. 아무래도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이번에 너는 샤워실을 청소해라. 너... 교도관님! 교도관님! 문 좀 열어주세요. 소용없을까? 그래, 네가 그 천설의 흑장미파 두목 담미호라고? 두목 같은 건 아니지만 너희들 나를 노리고 있다며
애들 때문에? 아이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나도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둬. 뭐? 그만둬? 뭐래? 예, 죽여줘. 지금 나랑 장난해? 아줌마, 정체가 뭐야? 나? 애 둘 키우고 있는 엄마다!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